짠 완성이에요. 홈샵에서 사왔답니다.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요런 다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자, 1박 2일의 짐입니다. 저 선풍기까지 모두 준비한 거예요. 아이스박스만 두 개. 가보자고. 아, 되게 많이 사오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 조금씩 많이, 근데 조금씩 사세요, 조금씩. 간단하게, 간단하게 샀다고 합니다. 그냥 위에다 얹어버려요, 상추. 아, 여기 위에다가? 응, 응, 응. 와, 습기 쳤어, 습기. 이런 엄청난 한옥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큰데? 단독이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주차를 할 수 있답니다. 이제 옮겨야겠다. 같아요? 뭔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바베큐장을 바로 돌아서 들어오면 이게 신발을 벗고 여기에 주방이 있고요. 이건 뭐지? 아, 욕실. 여기가 진짜 예뻐. 우와, 사이즈가 너무 귀엽다. 에? 뭐예요? 우와! 문 다 이렇게 다 열리고 객실 이용 안내. 누구? 벌. 아, 벌? 저건 벌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대단한 친구인 것 같은데? 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방이 세 개예요, 세 개. 어? 밖에서 봤던. 아, 여기에 이렇게 친구가 다 있구나. 근데 여기 무서워서 다 같이 자야겠다. 너 좀 원래 혼자 잘라 그랬는데 좀 무서운데요? 다 같이 자야 될 것 같은데? 있어요. 네, 좋아요. 우와, 여기 무슨 다과 할 수 있는 조그만 테이블도 있어요. 우와, 밤 되면 여기서 술 마시면 되겠다. 너무 좋다. 저희 챙겨온 거 전기파리채, 스피커, 마이크. 분명히 벌레 물릴 것 같아서 버물리. 자, 이거는 제 세안 도구들입니다. 세안 도구. 핀치스터 잔나라 이슈? 정리하고 나왔는데 아주 굿굿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몸빼 바지를 다들 시장에서 사서 입었어요. 이거 맞아. 손도 살짝 담궜다는데 여기 손을 담그긴 좀 위험한데. 여기를 손을 담글 순 없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너무 덥습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내 과가 아니라서. 어? 누군가가 계신다. 사람이 있다. 네, 선생님, 지금 밑에 있는 이 밑에 나무를 잡아야 돼. 휴. 저희 아주 오지게 담갔습니다. 아하, 진짜. 와, 손 빨개진 것 봐. 숯도 직접 하고 된지 끓이는 중. 이렇게 옥수수용 냉장고가 있어서 짱 좋아요. 네, 테라부터 가볼게요. 아, 일단은 우리 소맥 할까요?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 와, 시원해. 파리야. 아, 파리. 아, 미쳤다. 와. 여기 지금 금별 맥주. 와. 와, 여기 지금 금별 맥주 개미쳤어요. 오! 아마 손이 시원해요. 아, 됐어, 오케이. 아.
열심히 반찬하고 이제 먹겠습니다. 끝내줘요? 눈이 떠졌어요. 오, 개운됐어요. 와, 내려가 느낀나요? 와,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자, 집에서 가지고 온 선풍기. 근데 미팡을 주고 왔지만 괜찮아. 아이파이. 그럼. 아, 좋다, 좋다. 앞에 풍경 이렇게 좋은데. 옥수수잖아? 오케이, 아이파인. 이번 여행 컨셉은 맞아요. 오케이, 아이파인입니다. 좋아, 좋아. 처음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 저저번 주인가? 그 PT쌤이랑 이제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 생각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뭔 소리죠? 잔등거리. 해장을 끝으로 먹기 시작해. 요즘 차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도 항상 많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은 느낌? 아!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한 40분 일찍 나왔더니 출근 시간이랑 겹쳤구나. 아하, 어쩐지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는 시간대는 약간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대를 다니다 보니까 차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많아서 왜 이렇게 많지? 월요일도 아닌데 했는데 출근 시간대였어. 오늘의 택배들, 이게 저희가 월화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요. 갔다가 출근하니까 문 앞에 이렇게 택배가 있었습니다. 8월 이달의 아트 시작하면서 제가 이달의 아트 템들을 막 주문을 했던 게 있어서 이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박스가 뭐야 이게? 그냥 박스 재활용은 환경에 좋기는 한데 좀 잘 떨어지고 열리는 그런 박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싹 다 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조약돌을 샀는데요. 사실 제가 찾는 건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긴 했는데 품절인 것 같아서 비슷한 거를 하나 사고, 그리고 수화입니다. 이 투명한 것들이랑 라벤더 딜라이트. 이거 색깔 예쁘죠? 이 하트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체인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어젤 퓨어 화이트.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잉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거 조그만 거 사고요. 에이지 마블에 쓰이는 컬러들. 화이트 오팔. 라벤더 딤 라이트. 이거는 체인. 그리고 화이트. 이건 야광이에요. 야광이 막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야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 손에 붙어 있거든요.
이거를 절대 야광이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블랑블랑에서 산 거. 너무 귀여운 조개. 이제 여름 시즌도 8월이 끝이에요. 조그만 조약돌. 골드. 아, 이거 안 사도 됐었는데 장바구니에 들어있었나봐요. 이거 많으면 좋은 거니까. 너무 귀여운 리본 스티커. 조개 은근히 유용하더라고요. 핑크도 있고 파랑도 있는데 여름이라 그런가 파랑이 조금 더 잘 나가서 파랑 색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디보크 메이크업 젤. 이것도 그냥 조금 넉넉하게 샀고요. 이거는 진비 픽스젤, 파츠 고정할 때 쓰이는 젤입니다. 아, 이건 네일 스티커인데 팁 만들어서 붙여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코올에서 나온 네일 클리퍼거든요. 클리퍼가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쿨에 각인이 있고요. 그냥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한번 써볼게요. 금액은 보통 클리퍼에 비해 한 3배 정도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싸긴 해요. 클리퍼 자체가 그렇게 비싼 애는 아니라서. 이거 이거 하트 수화가 갑자기 떨어져서 하나 사고, 이거는 하트 제거용 좀 다른 것 같아서 하나 샀고요. 이건 제 니퍼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니퍼. 요거는 수강템이랑 잠시 열지는 않을게요. 네, 정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 신상은 라이즈미 스텔라비 시리즈들인데 이게 지금 다른 거거든요. 얘는 리틀 머메이드고 얘는 러블리 크리스탈. 요건 이거 하나만 나온 건데 패키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약간 티파니 민트? 그래서 요거 여섯 개랑 요거 한 개 만들어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이아몬드 글리터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귀여운 머메이드 패키지. 그리고 진짜 귀여운 게 이렇게 차트판이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차트판입니다. 얘네들은 스텔라비 시리즈고 SG105부터 있어요. 105부터 110까지. 으! 오오! 쏟을 뻔. 아까운 거지. 얘는 그냥 한정판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SG 번호는 없이 그냥 나온 애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글리터를 풀로 바르고 그리고 나서 글라데이션을 할지 이대로 마무리할지를 한번 보려고요. 원콧만으로 이렇게나 많은 글리터가 한 번에 얹어져요. 글리터 함유량은 스텔라비가 약간 좀 넘사인 것 같은 느낌? 이거 원콧만 발라도 되겠는데요? 제가 도톰하게 올리긴 했는데 원콧 발색이 요 정도입니다. 얘는 투콧 굳이 안 가고 원콧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106번 약간 코랄 느낌이에요. 되게 연한 코랄? 그런 느낌. 아, 여기 바틀 색깔도 약간 코랄이네요. 이번에는 그럼 옐로우인가? 107번. 오, 옐로우가 맞았어요. 형광틱하지 않은 개나리 같은 그런 옐로우인데
봄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름의 느낌에 가까운 그런 노랑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화사한 봄 같기도 해요. 또 마냥 여름은 아닌 게 형광이 없어서 또 그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유용하게 쓰기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얘도 원콧 발색. 108번 청량한 민트 컬러 인데 약간 하늘 색깔에 더 가까운 그런 민트고요. 이걸로 그라데이션 하면 요즘 같은 계절에 참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109번 얘는 확실히 푸른빛이 더 돌아요. 이거 너무 예쁜데요? 패디에 이거 다 발라버리고 싶다. 시원한 느낌도 있고 약간 겨울에 차가운 유리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와우. 110번 얘는 좀 더 라벤더 같은 느낌이고요. 통은 핑크라서 이거 105번이랑 너무 비슷한가 싶었는데 얘가 훨씬 더 라벤더 컬러입니다. 이 발색샷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쿨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라벤더. 약간 옅은 라벤더랑 일반 보라 색깔, 퍼플 색깔이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과하게 섞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옅은 라벤더의 느낌. 이렇게고요. 마지막으로는 러블리 크리스탈. 와, 뜨자마자 이 함유량이 장난이 아닌데요? 약간 수입한 글리터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와, 이 반짝임 대박. 얘도 발에다가 다 발라도 예쁘겠는데요? 약간 웨딩 고객님들한테 추천해드리면 무조건 이거 하실 것 같아요. 가득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햇빛에 한번 살짝 비춰봤는데 끝내주죠. 살짝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펄 함유량이 많아서 진짜 반딱반딱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또 뭘 할까 하다가 그라데이션을 그냥 하기로 혼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만들 거예요. 그라데이션은 원콧으로 안 하고 투콧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입자가 좀 다양한 편이라서 그라데이션을 했을 때 되게 예쁘게 표현되거든요. 추천 추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아찔하고 만약에 사고를 했어요. 잘 되면 너무 좋죠. 아니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를 손에다 올린 다음에 이거에 맞는 그냥 스톤을 붙이고 싶기도 하고. 저기 베이직에 있는 아 베이직이 아니구나. 아 타노스요? 네 타노스 같지. 오. 짠 완성이에요. 밑에 파츠까지 예쁘게 달아줬습니다. 진짜 모메이드 같은 그런 느낌? 반짝반짝 끝내주죠. 제 최애 컬러는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몰라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너무 덥다. 고객님이 선물해주신 커피코 캔디. 이거는 제주도에 갔다가 소품샵에서 사왔답니다.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옷 입은 게 너무 귀여워서 사왔어요. 얘는 머리핀도 있어요.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굉장히 귀여워요. 헤디 쪽에도 붙여주면 끝이에요.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까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은 혼자 있는 날이라서 아주 저희 샵이 아침에 여유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블랑블랑에서 주문한 건데요. 제 와이퍼 중국산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우리 사는 거 죄다 중국산이니까 되게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태모에서 시킨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하나 주문해봤고, 그리고 저희 요즘 샵에서 잘 나가고 있는 돌고래 스티커랑 얘가 이름이 뭐야? 아이슬란드 눈꽃 빙수? 뭐 이렇게 생긴 처음 보는 파우더도 하나 주문해봤고요. 그리고 요 브로치 파츠가 너무 귀여워서 하나 사봤습니다. 서비스로 주신 샌딩 파일. 제가 주문한 수화를 그 정품 수화 박스에다가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특이한 컬러들이죠. 여름. 지금 8월 중순. 이제 곧 광복절이니까 중순인데 곧 여름이 끝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여름 아트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퍼레이터. 이거는 세리오 리얼뮤의 원장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세리오 비트 컬렉션.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맨드럴 비트가 되게 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 역시 패키지 예쁘고 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저희 원래 쓰는 사이즈랑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이건 어디 거더라?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맨드럴 사이즈라면 얘는 훨씬 작아져서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고요. 지브라 샌딩 밴드라고 하니까 조금 강력하려나? 한번 써볼게요. 근데 그 사용 방법, 뭐 설명서 이런 거 봤을 때에는 강한 비트는 아닌 것 같았어요. 되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트로 봤고요. 이 맨드럴 비트에다가 이 사포를 끼워서 쓰는 방식이랑 굉장히 이런 친구들은 위생적입니다. 리얼 시리즈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요. 리얼 자스미, 리얼 신데렐라, 리얼 오로라 이렇게 해가지고 3개입니다. 이 친구들은 딱 봐도 파우더 같죠? 발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온 것 중에 가장 큰 택배인데요. 아! 첫 번째, 갈신상. 요거트에서 나온 진저브레드 샀습니다. 사실 작년에 샀던 쿠키베어랑 너무 비슷해서는 아니지만 좀 다르긴 했는데 충분히 같은 색감을 저희 샵에서 다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했는데 하늘 아래 똑같은 색은 없잖아요. 또 색깔이 있더라도 질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의 고민을 하고 이렇게 또 샀습니다. 요거트 젤이 개인적으로 예전에 젤라또 시리즈인가? 그 봄인가 여름인가에 나왔던 약간 형광 살짝 들어간 파스텔 톤 시럽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 좋아요. 그건 좀 별로였거든요. 그거는 약간 바르기도 힘들고 수축도 있고 큐어도 좀 잘 안 되고 근데 색깔은 예뻤던 그런 이슈가 혼자만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되게 좋고 특히 쿠키베어가 너무 제 기준 발림성이 좋은 거예요. 발레리나도 발레리나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샀고요. 사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면서 사고 싶었던 컬러는 81번입니다.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런 포도 같은 색감인데 약간 모브톤의 포도라고 해야 될까? 진짜 찐 포도는 아닌 그런 색깔을 많이 찾으셔서 항상 뭔가 그 포도에 메말라 있었거든요? 목말라 있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샀다. 저는 또 살 때 세트로 사는 거 좋아하니까 세트로 샀다. 약간 얇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차트판인데 생긴 게 너무 귀엽고요. 길어가지고 유광, 무광 두 개 연출해놓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치대로 쓰면 되겠네요. 오늘의 언박싱 끝!